네, 밤사이 광주에서만 2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구 에버그린 요양원 관련 확진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요양원 입소자 10명과 보호사 2명 등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요양원 관련 환자가 모두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이 요양원에 대해 53명을 동일 집단 격리를 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들은 모두 고령이라서 병증 상태를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보건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된 광산구 우산동 959번 확진자와 접촉한 6명, 그리고 남구 G3 센터 관련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유사 방문 판매 관련자, 제주 7080 라이브 카페, BTJ 열방센터 관련자 등도 각각 한 명씩 확진 판정을 받아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일부 확진자들은 병원으로 이송이 늦어진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광주시는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필리핀 입국자와 광주 885번 접촉자, 광주 광산구 종교시설 접촉 추정자가 고흥과 담양, 나주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광주 992명, 전남 533명으로 모두 1,524명까지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탄절 연휴지만 모임과 파티, 여행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